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리 손자 누리의 아들 바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정극기와 그 위에 속재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에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간류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하늘 아래에 있는 성소의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벗살 내리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벗살레를 지명했다. 그리고 부르고 그 버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고 지식을 주고 재주를 주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를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일하게 하는 하여튼 재주를 안 준 것이 다 좋습니다. 모든 걸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벗살레를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와 벗살레와 함께 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6절에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아니 지혜를 줬는데 그럼 지혜가 왜 필요할까? 있는데 이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 마음 있는 자에게 내가 그들로 이 모든 걸 만들게 하겠다. 그럼 여기서 올리압이라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벗살렐에게 붙여서 일을 하게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필요한 모든 총명이나 지식과 명철은 벗살렐에게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벗살렐과 함께 하는 쪽 하게 하셨더라고요. 저기 38장 23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8장 23절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장 23절.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31장에서 하나님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38장에서는 함께 하였더니 올리압
본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올리압에게 재능이 들어왔다. 이 어디서 왔냐? 보살렐에게 주어졌던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고 재주가 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신의 충만함이 오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모든 것이 보살렐에게 있었던 것이 그대로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이 올리압에게 들어와서 그 올리압의 손끝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통해서 그걸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이거 해. 그럼 그거 하면 돼요. 단순한 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이거 해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냥 시킨 고급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미리 작업도 하고 이걸 하고 났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도 준비를 해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이 밑에 사무실에 가보면 제가 아직 헤아려보지 않은 인터넷은 한 몇십 가닥, 한 백 가닥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사무실 책상 뒤에는 마파절에 떨어진 걸레처럼 인터넷선이 도배를 할 만큼 깔려있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는 기계가 있으니까 선을 딱 가져와가지고 자기 기계에 딱 꼽으면 그 선이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 죽은지 대부분 알아요. 그냥 우리가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느 것이 이 컴퓨터 선인지 못 찾아요. 방송하는 친구들이 방송을 하다가 전기선하고 방송선, 이 음량선이 겹치게 되면 잘 모르지만 제가 듣고 돌파리를 아는 바에 의하면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게 이제 흘러나와서 음량의 소리가 방해가 돼요. 이걸 노이즈 탄다 그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래 쓰고 있는데 써도 왜 그런지 전혀 몰라요.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놓으면 막 기절하려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안 생겨서 그렇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강주에 있을 때 나이지리아, 나이베리아 9번을 제가 잘 못해요. 그 김홍용 목사님이 계시는 동네가 나이지리아죠. 헷갈려요. 이제 거기 가서 학교 안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학교에 교수님이 쓰는 방을 내줬어요. 그 방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모임 장소는 학교 안에 공연장에서 하고 거기 이제 준비하는 팀 사모님들하고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 왔다고 또 밥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벽에 전기가 콘셉트를 합니까? 불그럼 거기다가 그 이제 플러그 선을 다섯 개 구멍짜리인가 가져오셔가지고 꼽아놓고 이제 거기다가 밥솥도 꽂고 뭐 물을 끓이는 포트도 꼽아놓고 뭐 여러 가지를 꼽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선 굵기가 보니까 에이 뭐 굵어요. 내 손가락 앵기 손가락만큼 굵어요. 그 이제 니도 선이
그래 이제 꺼놓고 이제 뭐 우리도 밖에 일부러 뛰댕기고 준비하러 다니고 그 사모님도 뭐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같이 일하는 사모님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마치 일 마치고 좀 일찍 마쳐가지고 이제 더 어디 쉴 데 없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뭐 의자 소파가 몇 개 있어가지고 앉아 쉬려고 들어왔는데 제 눈에 벽에 꽂혀 있는 그 블루고 선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보면 엥기 손가락만 했는데 엄지 손가락 굵기만 해 큰 거예요. 누가 바꿨나? 그러고 있는데 그 선이 지렁이처럼 꾸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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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귀 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볼록 볼록 이제 그 피부가 비닐 그 비닐이라 합니까? 여기 이제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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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데 그러다가 내 눈에서 깜짝 놀란 장면을 봤어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선이 안에 피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뽑아 써는 게 밥솥도 있고 여러 개 꼽아 써니까 이게 많이 땡기 써니까 과절루라 그럽니까? 그걸 저 전기 잘 모릅니다.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굵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찐빵 찔 때 거품 올라오듯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나네. 좀 지나면 불나겠지요. 그래가지고 얼른 손대면 큰일 나잖아요. 뭐 없어가지고 신발 벗어 딱 그 꼽아놓은 그 벽에 꼽아놓은 그걸 치니까 툭 빠졌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불은 안 났는데 그 이제 부풀어 올라든 선을 보니까 껍데기는 두꺼운데 안에는 너무 가는 거 있죠. 어느 나라 제품이란 이야기 안 할래요. 안에 보니까 너무 가는 거예요, 선이. 그러니까 과절로 때문에 못 견디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게 불나기 직전, 합선되기 직전이었어요. 만약에 그걸 쓰는 분들이나 사모님이나 사역자들 누가 그 쓰는 분들이 전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더라도 그 간은 진짜 가늘어요. 그 껍데기는 굵은데 안에는 너무 가늘어요. 그걸 그렇게 꼽아놓고 여러 개를 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만들 때 안에서는 가는데 풀르고 꼽는 건 여러 개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꼽아 쓰면 불이 나지 말게도 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같으면 절대로 그런 거 안 만들지요. 통과도 안 돼요. 모르니까 불나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네, 잘했다 이거죠. 문제 없다 이거죠.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와 똑같은 걸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와서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대충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재료 없다고 해서 비슷한 것 같아 써도 안 되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막에 기명을 만드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버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뭘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심을 첫 번째 충만케 하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지식을 주고 총명을 주고 재주를 주고 여러 가지 일을 영구하게 하고 금과 은과 보석을 깎아서 세우고 나무를 새기고 많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성막에 기명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일을 위해서 버살레리온 사람을 집에 불러가지고 또 그에게도 지혜 주고 총명 주고 안 주고 왜 그와 함께 하게 했을까? 왜 부살렐과 함께 하게 하며 함께 하였더니 재능이 있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솔직히 나도 신령해지고 싶고 나도 말씀을 잘 깨닫고 싶고 나도 뭔가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은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데는 안 그러고 모든 걸 버살렐에게 줘놨더라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신기한 거는 38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준 버살렐이나 하나도 없는 올리압이나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딱 하나가 있어요. 38장 23절에 보니까 여기 아무도 단지파 아이삼의 아들 올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 초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노와 성막 회장을 만든 자더라. 수노운 자더라. 성막 안에서 수노는 모든 일은 올리압이 다 한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왜 무슨 재주가 있었지? 없었잖아. 야, 신기하다. 버살렐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버살렐에게 줬던 모든 재능과 재주와 지혜와 총명이 그냥 들어와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이면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고 빈금을 막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때 베드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 같으면 예수님 내가 깊은 데 그물을 한두 번 내려본 줄 압니까? 수십 번 내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뭘 또 하라고요? 탈걸시켜야지. 아마 나는 이러고 남을 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게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딱 자기를 다 버리고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 시킨 대로 깊은 데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그물에 들어와서 끌어오는데 혼자 안 되니까 옆에 친구 배에서 와가지고 같이 도와줘가지고 겨우 끄덕놨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을 하고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십니다. 나를 쫓아오너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갔어요. 정말 그날부터 베드로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과 함께 들판에 잠자고 핍박받고 밤에서 낳고 굶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았죠. 오늘 주님이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방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죽게 된다. 베드로가 한마디로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내가 누군데? 제자들도 전부 다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가 야 고맙다 야 너밖에 없네.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가 기뻐했을까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 거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베드로가 지금까지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면서 같이 핍박받고 어른받고 들판에 잠자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가 사탄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생각해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한 게 지금 뭐예요? 빵점이에요. 결국은 그 일이 사단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 데 그게 사실인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먼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끌려가 고난을 받고 비박을 받고 신문을 당하는 걸 보고 따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도 기다 기다 너도 기커스 그 당 맞지? 아니다! 하고 건너갔어요. 맞네! 웃기지 마 아니다! 하고 단둘 갔는데 맞구만! 베드로가 욕을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 욕은 나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뭐 꼬대 꼬대 우리 뒤에 닭이 지금 울만 안 우네. 닭이 울었어요. 그 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합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게 맞네. 나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 맞네. 내가 사탄이네. 내가 틀린 놈이네. 떠나갑니다. 괴로워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가 그를 보고 뭐 얻을 것이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뭐 큰 구줄락 하는가 보다. 그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줄게. 야, 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건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이런 거라. 두 손을 내밀어서 안전망이를 딱 잡고 일으켰어요. 자, 그때 아니라면 어떻게 되지요? 예수 이름으로 이래 걸어오라고 딱 잡고 일으켰는데 아니라면 니나 그러라 이자 하고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완전 개망신 다당하겠죠, 그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딱 잡고 일으켰는데 38년의 병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짐이 그겁니다. 이렇게 아니라면 두드려 맞거나 개망신 나오면 되지. 크기 싫으니까. 속에서는 나도 일어나, 그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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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라 하면 되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은 굳게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전에 없던 자기에게 전에는 정말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보살레리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보살레리에게 신을 충만케 하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총명을 주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고 공연 연구를 하니까 보살레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나오고 총명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는데 쓸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지혜와 총명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보살레리 무슨 재주로 성막을 만들고 기명을 깎고 새기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등대를 쳐가지고 그 등대를 건물을 만들 수 있으며 무슨 재주로 물두멍을 만들며 무슨 재주로 벗개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주를 주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잡고 일을 하니까 보살레리 어떻게 흔들지 간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흔들어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서 하나님 원하는 딱 성막의 기능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너에게 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다윗은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내가 주스 몇 그릇들 다섯 개 주머니 들어 있고 재고만 있고 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또 골리앗이 야, 야 네가 내가 갠 줄 아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이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넌 나하고 붙는 순간에 끝나. 네 아무리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도 너는 죽게 돼 있어.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돼 있어. 그 믿음 없는 사울은 벌벌벌 떨고 숨어있지만은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 죽게 돼 있어.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형편의 골리앗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형편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든지 아무나 골리앗에 나가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를 이끌려고 지금 다 준비하는 게 보이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형편이 보이겠죠. 왜 하나님이 올리압에게는 그걸 안 줬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대로 보살렉에게도 지혜를 좀 주고 많이 안 주고 올리압에게 한 두서너 개만 주놨어도 되잖아요. 네? 좀 차이가 있게, 그죠? 그 뭐 보살렉에게는 많이 줬지만 그래도 올리압에게는 한 두 개나 한 개 정도 줘도 되잖아요. 그죠? 왜 그것도 안 줬을까? 하나도 안 줬을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날 보살렉이 돼가지고, 올리압이 돼가지고, 보살렉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공교한 일을 연구하는 자가 됐다 칩시다. 그걸 줬다. 재능을 줬다. 그러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는 일 앞에서는 여러분이 보살렉이라고 어떤 대화를 하겠어요? 내 말 좀 들으세요. 이거는 나한테 준 건데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도 이 부분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서 둘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신을 충만케 했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아, 그거는 맞는데 이 부분은 내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부살렐 당신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안 그럴까요? 내가 막 그 생각하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야, 나한테 재주를 안 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강로 만난 자는 100% 주막주인에게 맡겨져서 주막주인의 손에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올리압은 성막에 만드는데 부름은 입었지만 올리압이 아무것도 안 주고 보살렉에게 함께하게 하는 동안에 그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능력과 지혜와 재주가 나와서 성막이를 다 해나가는 거예요. 함께 안 하면. 보살렉이 함께 안 하는 순간 대적자가 되겠죠. 성막을 방해하고 성막 만드는 걸 해방 놓고 성막 만드는 전부 다 그 쓰리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대적자다. 하나님은 함께 하게 했어요. 함께 하였더니. 함께 하였는데. 재능이, 재주와 능력이 보살렉 속에 있는 게 들어와서 올리압에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 많은 과일이나 채소나 식물이 있습니다. 음식 있죠. 이 음식을 잘못 보관하면 썩어요. 뭐 라면은 끓여 먹다 놔놔도 썩을 일 거의 없습니다. 신기롭게도 안 썩더라고, 라면은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아침에 밥을 하면 꽁보리밥을 한 손 해가지고 바구니 안에 보리밥을 담아놔요. 이제 보리밥이 잘 쉬어요, 여름에. 그래서 바구니 담아가지고 이게 그 썩거레 밑에 달아놓은 바람이 잘 도는 데 달아나요. 그걸 이제 먹다가 남은 게 그렇게 이렇게 담아놓고 전심때나 몰래 밥 먹을 때 들키면 튀지게 혼나요. 이제 우리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팍 떠가지고 한 입 넣고 된장 떠 입에 넣고 그 다음에 팍 떠서 먹잖아요. 입에 들어갔다가 나온 숟가락이 밥을 뜨면 그 밥의 숟가락 뒤쪽에 있는 쪽에는
침이 밥에 묻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래 놔두면 얼마 안 지나면 그 침이 묻은 자리가 전부 다 물이 돼가 질질 흘러요. 그런 거 아세요? 요즘 사람 모를 거예요. 그러면 뒤지게 막 뒤통수 때려 막 불이 퍼져 나도 두드리 맞아요. 그래 못 먹게 해요. 더러 먹어라 그래요. 상해버려요. 음식이 상해요. 이 음식이 왜 상하냐? 공기 중에 음식을 상하게 하는 균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음식을 상하게 하는 균이 부패케 하는 균들이 있는데 그 균이 대장균이라 그러고 고초균이라 그러고 부티르스산균이라고 합니다. 이런 균들은 어떤 누구를 생물을 만나든지 간에 예쁜 사과를 만나든 못난 모과를 만나든 어떤 생물을 만나기만 하면 이 균들은 그 생물을 전부 다 부패하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 균은 이 생물 속에 있는 많은 게 있는데 유일하게 이 균은 뭘 손대느냐. 단백질만 분해를 시켜요.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 균들이 단백질을 막 파괴시키니까 단백질이 파괴되며 상하면서 변질이 되면서 나오는 악취가 나고 상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사람들이 먹으면 식중독이 걸려요. 심하면 장이 탈원하고 더 심하면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균은 이 대장균이나 고초균이나 부티르산균은 어떤 생물이나 그 생물 속에 있는 단백질만 다 파괴시켜서 썩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때 하나님이 호르산에서 그들을 데리고 이끌어 에돔 광야길 둘러가는 길을 데리고 가는데 그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호르산은 승리의 산이었어요. 다시 에돔 광야길을 끌고 내려가니까 왜 가? 왜 이 길로 가야 돼? 저 좋은 길 놔두고. 그러니까 막 상해버렸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딱 입 다물고 마음은 닫아놓고 하나님 뭘 해도 안 듣고 딱 마음이 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마음에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랬어요. 생각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줘서 다 물어 죽이겠어요. 그때서야 막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으니까 모세를 찾아 우리 잘못했다. 이 불뱀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세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와서 다 사람을 물어 죽이니까. 그때 모세 하나님께 나갑니다. 불뱀을 그냥 두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줘라.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고 이야기해. 백성들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불뱀은 안 없애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놓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라 그래. 그럼 산다고 해. 왜 그랬을까요?
누가 장뒤에 있는 노뱀을 쳐다봐요? 물린 자들이 쳐다보겠지요. 그지요? 물려도 죽어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쳐다봐요. 누가 쳐다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불뱀을 없애자는 불뱀을 안 없애고 노뱀을 이걸 쳐다보고 산다고 웃기더래 하지마. 그럼 안 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진리야. 내가 볼 때는 100%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게 산다 그래서 살겠구나. 그걸 믿는 사람은 해요. 가능해서 믿는 게 아니고 가능 쳐다보는 게 아니고 노뱀을 불뱀을 없이 날락하는데 불뱀을 계속 물고 있는데 저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살아? 하늘 무는 걸 못 물게 해달라 했는데 이걸 뭐 쳐다본다 산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울 것 같으니까. 내가 전도할 때 구원 안 받을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안 났을 것 같고 귀신 안 떠날 것 같고 내가 일하면 하나님 안 도울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해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울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듣고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딱 이렇게 세우잖아. 이라 그러라. 못하는 거죠. 이 대장균이나 고초균이나 부트리산균은 생물을 썩게 만들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왜 사람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을까요? 뱀의 생각을 말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마음이 상했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일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들에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 생각이 사망이다. 사람이 사망이다. 육신들이 살면 죽는다.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장단 맞추고 내 생각에 춤을 추고 앉았잖아요. 말씀은 듣고 귀로 흘러버립니다. 이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하지만 대장균이나 고초균이나 부트산균은 상아를 썩고 배를 썩게 하고 감자를 썩게 하겠지만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섞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고 죄악 속에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썩어도 썩은 줄 모르고 변질 변질 모르니까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 세상 가도 그래 살고 그래 살 아무도 문제 안 삼으니까. 반대로 생물을 발효시키는 균이 있는데 그 균들은 대장균이 아니고 고초균이 아니고 부트리산균이 아닌 효모균, 유산균, 누룩균이라고 합니다. 생물을 발효를 시켜서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이 예배당만은 큰 탱크 안에 대장균 한 방울이 뚝 들어오면 안에 우유가 다 썩어버려요. 한꺼번에 다 썩고 썩고 막 빠르게 썩어가겠죠. 반대로 이 예배당 홀만은 큰 탱크 안에 우유가 가득 들어있는데 유산균이 탁 들어오그 우유가 나중에 전부 다 요구르트가 되어 있겠지요. 발효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생물이 모가처럼 못생기고 형편없는 천대받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대장균을 만나면 썩버리겠지만은 효매균이나 유산균을 만난 바로가 되어서 엄청 좋은 걸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생각에 끌려가다가 말씀과 연결되면서 자기를 벗어나 새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귀가 눈 생각에 끌려가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렸죠. 돈을 챙기고 막 기뻐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막 신문을 받고 막 채찍을 맞는 걸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정말 내가 죄를 범했도다. 아, 안 되겠다 하고 돈 챙겨가지고 성소를 찾아가서 재산에 가서 이거 주고 물어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물어줘. 안 해. 네가 당해. 유다가 돈을 성전에 집어 던져버리고 막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썩을 놈이지. 그러다가 다시 양심의 가책을 보고 괴로워가 몸부림을 치고 막 가져가다 나가도 너 죽어야 돼. 인간도 아니야. 난 죽어야 돼. 우리는 나 교회 떠나야 돼! 그러잖아, 그죠? 결국은 유다가 마귀가 놓인 생각에 춤을 추다가 그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가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받아 너무너무 고통과 괴로워하다가 또 생각에 이끌려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말씀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만 연결했더라면 맞아 내가 이런 놈 맞아 다 부인한다 캔 거 맞아 그랬구나 내가 그런 놈이 맞네 하고 말씀에 잡혔더라면 살아났겠지요. 돌이켰겠지요. 그는 생각에서 양심에서 생각으로 끌려가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귐에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올리압이 멍청이고 바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버살레와 함께하니까 그 지혜가 들어와서 재능이 생기고 공교한 일 성막의 모든 기명들을 수둘러와 일을 하기는 엄청난 일을 하여내는 거예요. 그 재주가 어디서 왔냐? 버살렐과 함께 하였더니 버살렐 속에 있는 재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통일하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룻기를 읽어보면 모압의 족속인 룻이라는 여인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을 수 없다고 저주를 받은 민족의 딸인데 그 여인은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절대로 남자를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수 없고 베들레헴에 들어오면 즉시 죽어야 되는데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는 동일
존재가 안 되는 그의 여인의 신분 본성은 모압의 족속이고 저주받은 민족의 딸이고 절대로 안 되는데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여인에게는 나오미의 모든 것이 여인에게 들어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베들레헴에서 살 뿐만 아니고 보아스 품에 들어가고 보아스에서 기업을 물려받고 보아스 여자가 되고 보아스 씨를 받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큰 복을 뭘 했습니까?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올리압이 보살레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껍데기만 따라다니다가 그 마음은 생각에 사단에 걸려갔다가 다시 말씀을 만나 돌이키면서 그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과 주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베드로가 사도 2장, 3장, 4장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일어나 그러라.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이야기하면 성경표 놓고 사람이 감동할 만큼 신령을 깨달아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 올리압이 내게는 재주가 없었는데 내가 보살레고 함께하는 동안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보살레고 함께하는 동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 말을 따라 한 것밖에 없는데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섞여는 대장균과 고충과 부티르산균은 어떤 생물도 다 섞여버리지만 발효균은 발효시켜서 섞지 않게 합니다. 사단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멸망으로 끌고 가지만 육신의 생활 우리를 부패케 만들고 썩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지만 말씀은 내가 병신이든 소경이든 귀신 들렸든 쩔뚝발이든 죽어 있던 말씀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달라지고 변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귀로 듣고 알아듣지만 말씀이 마음과 연결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에서 나와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킨다. 이 말씀과 여러분 마음이 연결되는 즉시 말씀은 내 마음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성경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시편 19편을 펴보십시오.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내 마음을 살아나게 한다. 바꾼다. 어떻게? 말씀이. 효모균이나 유산균과 누룩균은 생물을 발효를 시키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사단의 생각은 내 마음을 썩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끌고 가지만은
사단의 생각은 내 깨달음과 생각은 나를 떠나게 만들고 썩게 만들었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불신의 세계로 몰아가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올리압에게는 벗살레와 함께하게 하고 함께하는 순간에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의자에 앉아 놓친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하게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속에 눈을 띄웠던 것처럼 그 말씀이 안전벨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의 말씀과 마음이 연결될 때 여러분은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제 여러분 삶이 소성함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는 은혜를 입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인데 다윗손에 잡혔던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삼손의 손에 잡혔던 나귀 특배가 1,000명을 죽인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올리압이 버살렛과 함께하는 동안에 지혜와 총명이 들어와 그 엄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안에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